왜 그래? 몸무게가 2kg가 쪘어.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어제 목욕탕에 해서 쟨 거랑 달라. 이거 체중계가 분명히 맛이 갔어. 옷을 벗고 재. 갑자기 밥 먹자. 아내는 살이 쪘다며 투정을 부린다. 요리할 때 재료를 준비하다가도 먹고 밥이 잘 됐나 확인하며 또 먹고 잘 됐네. 싱겁나? 여보, 얼큰한 게 좋지? 이거 애들 먹기 맵겠네. 아. 여기는 살찌니까 애들 먹어. 끝. 간을 봐야 하니 계속 먹는다. 아이고, 이봐, 뭐 이렇게 어? 치고 먹었어. 많이 먹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준아, 너 이거 더 먹어. 아, 배불러. 아, 먹어. 아니, 접시에 올리지 마. 나 못 먹어, 진짜 배불러. 야, 그럼 이거 누가 먹어? 하이를 더 먹을까? 응. 자, 당신은 당신 먹어라. 먹어. 난 끝이야. 아, 그럼 이거 아까 와서 어떡해 이거. 아, 진짜. 살쪄. 아, 자, 이거 너무 아까운. 자, 어우. 아, 여기요. 자, 잠깐만 기다려봐. 보겠죠. 아, 저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깐. 저기요. 아, 예. 죄송한데요. 저기 테이블에 담을 용기잖아요. 네, 보고 좀 주세요. 네. 외식하고 남은 음식은 절대 그냥 두고 가지 못하고. 엄마 나 학교 가. 어, 하진아, 너 이거 먹고 가. 너 좋아하는 거. 나 집에서 먹으면 맛없어. 갈게. 그럼 내가 이거 싸줄게. 같이 친구들이랑 먹어. 어? 어. 아, 어떻게 이걸. 아니, 맛있게 먹길래 내가 싸왔던 거 그냥. 하루 지나도 맛있는데? 뜨거워. 아들 녀석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 데워주면 싫다 해서 다 먹어 치워야 하고. 아, 아빠 안 들려. 야, 아빠 코코 털 말리고 있잖아. 네가 소리 키우고 봐. 누가 아빠한테 소리 질러. 너 혼나 아주. 박하율, 그만 여기 과자 다 떨어졌. 너 얌전히 앉아서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이게 뭐야, 이게? 평소 다녔는데 그냥 엄마 힘들게. 얌전히 있어야지. 누구 닮아가 말썽을 피우는 거야, 정말. 어? 아주 그냥 말썽꾸레기, 말썽꾸레기.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걸 이걸 이게 뭐야 이게 어? 이러면 또 안 돼요.
알겠어요, 박하율? 응? 그럼 엄마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해. 사랑해요. 알았어요. 엄마도 사랑해요. 어? 알겠지? 그러지 마. 알았지? 알았지? 안 돼. 엄마 살쪄. 알았어. 조금 더 주지. 아, 이거 맛있다, 근데. 아이가 주는 거라 안 먹을 수도 없고. 애들 먹기도 맵지 않아요? 왜 애들 먹기 너무 맵다 이거. 아 너무 매워. 이거 그냥 이거 막 불에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걸 또 안 먹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 주세요. 근데 이게 변이 잘 나오나? 얘네 아빠 이게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이건 가격도 좋네요. 예, 알아 주세요 이거. 가족이 먹을 음식은 모두 맛보고 사야 하고. 언니들 연결하는 멘트 뭐서? 이거? 그냥 기사님 오시면 그거 통째로 다 보여드려. 아니 오시면 바로 좀 편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왜 진짜 이걸 왜 먹어 이거? 형 내가 먹으면 큰일 나. 어? 죽어 죽어 죽어. 아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걸 떨어뜨린 거니 이걸? 아 심지어 우리 집 강아지 때문에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기도 한다. 그렇지. 먹어 밥 안 먹었지? 라 아 자 자신님 먹어. 왜? 아 됐어. 이거 살쪄가지고. 뭐 많이 먹으면서 살쪘대. 야 내가 뭘 많이 먹어? 너 얼마나 소식하는데? 내 아내는 밥을 먹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한다. 아, 나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엄마? 아니, 어제도 안 먹고 그저께도 안 먹었는데. 내 아내는 살이 쪘다. 안 먹어야 이게 빠지는 거야 도대체. 내 아내는 가족을 위해 살이 쪘다. 나도 분발해야겠다.
아빠도 살이 쪘다.